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마음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좀 한 잔씩 나눠주세요. 한 잔씩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난 주에 우리가 41장 보지 않았습니까? 41장, 즉 40장부터 시작된 이 희망의 말씀이 41장에서도 이어지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나의 벗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을 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라도 안 뺏기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예레미야의 입으로 발설한 것처럼 70년을 채우고 돌아와 재건하는 것이 주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살다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그가 망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든다 그랬거든요. 나의 사랑의 손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의로운 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가오가 안 사는 일이에요. 왠지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유일한 중보기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42장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본 게 있어요. 41장에 보시면은 41장에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고바. 주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실제로 그들을 높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편에 나는 벌레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님이 그렇게 밟히시고 고난당하실 걸 아셨어요. 41장의 이 복된 약속은 지렁이처럼 밟히시고 벌레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이 한 장짜리 이것은요, 제가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광고 드렸던 선지서 부분에서 오늘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앞뒤로 복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커멘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주석은 신자들의 것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것이에요. 주석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신자들이 볼 수 있는 얇은 주석을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뭐 관주만 조금 있고 뭐 제목만 좀 나눠져 있는 그냥 맨 성경이죠. 제가 강단용으로 쓰는 이 성경은 주석이 조금 있죠. 이런 걸 스터디 바이블이라 그래요.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전개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도 출판사란 데에서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해서 제가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으면 우리가 카피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42장 보면은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는 위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큰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석을 볼 때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딱 봤을 때 그렇지. 나랑 생각이 같구나. 내가 미처 못 듣던 생각을 보충해 주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 문답 배우고 교리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알고 체험한 것들을 용어로 명료하게 딱 정리해 놓았을 때 그렇지. 내가 생각한 거를 하나님이 이 교사를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구나. 아침 속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비슷하게 문단을 나눈 것 같아요. 42장 1절 4절 또 5절 9절 또 한 장 넘기시면 10절부터 여기는 12절인데 13절까지로 했네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17절까지 이렇게 해놨고 마지막 18, 25를 저는 묶었는데 여기 이제 나누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가 먼저 본문을 잘 읽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보다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한 장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있으니까 이사야 주석 또는 선지서 주석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42장은 주의 종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 이 신자 주석에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종, servant 람 이름을 이사야는 첫 번째는 메시아로. 이 메시아는 무슨 말이죠? 뜻이 뭐예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면 되게 어색해하는데 예수님 메시아세요. 종이라는 이름을 이사야는 메시아,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도 쓰고요. 또 이스라엘의 경건한 잔존자는 남아있는 자들, 또 고레스를 뜻할 때도 써요. 고레스 어떤 왕이에요? 포로를 귀환시키는 바사왕이잖아요.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이 중요한 표현이죠. 종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단어에.
일반적으로 문맥이 그 의미를 분명히 해준다. 자, 여기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둘로스가 아니라 42장 1절에 말하는 그 둘로 종은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1사절에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택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신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어? 메시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자일 수도 있고 고레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통해? 문맥을 통해. 문맥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하면서요. 그래서 1사절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툴 하나가 나왔어요. 문맥이에요.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텍스트는 책의 내용 자체이고요. 컨텍스트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 종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며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며 참 회개를 멸시하거나 믿음의 불꽃을 꺼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의로운 나라를 친히 세울 때까지 낙심하거나 쇠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좀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끝나고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여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42장의 이 초반만 봐도 막 압도가 되어요. 여러분도 그걸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42장 1절을 우리 자세히 읽어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이 내는 하나님이죠. 성부께서 친히 붙드시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러니까 이 종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성부께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두 군데 나오죠.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시며, 내가 저를 기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도 주님이 하얗게 비처럼 변화되셨을 때, 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지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어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택자 하면 보통 신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택함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택함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두 군데로 갈립니다. 타락 전에 택하셨느냐, 신자를 타락 후에 택하셨느냐, 여기 때문에 갈리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이건 다 한 가지로 보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택함에 있어서는 주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한 구속자를 택하셨고 이 구속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택하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성자는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할 때 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성령을 말하죠. 성신을 말해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성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을 부어줘야 됩니까? 없이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합당하게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자 자신만 예수님 이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이 부어져야 했는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2, 3절에 보면 고레스가 아닌 이 종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셨죠. 오히려 당신님의 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강팍한 자들은 못 듣게 하셨어요. 그분이 남긴 것은 500의 형제, 아니
가까운 열두 제자, 아니 열한 제자. 그분은 눈에 띄는 분이 아니란 거죠. 여기서 분명히 고레스와 달라요. 3절을 보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상한 갈대는요, 툭 치면 툭 꺾어져 버리고. 너무 연약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시리아가 애굽을 멸시하면서 그는 갈대 같다. 그러니까 힘없는 애굽을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연약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보듬으셔요. 우리 중세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안나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 본문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스도는 친절하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아주 사랑의 주님이셔요. 인자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셔요. 시편에 보면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즉 인자하심 사랑과 진실하심 정의가 주 앞에서 서로 입맞추었다 했어요. 십자가는 입맞춤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죄인이 입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또 열왕기하 볼 텐데 선지자도 그렇게 했죠. 아이의 몸에 구풀이고요. 고대의 십자가형 중에는요, 십자가에 죄인을 매달아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딱 덧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입맞춤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입맞춤. 그러나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에서 만났을 때의 그 입맞춤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팍팍할 때마다 이 입맞춤의 서신, 입맞춤의 책 아가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가서에서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아주 마음껏 만끽하시면 팍팍한 신앙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냥 좋으신 분만이 아니라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셔요. 4절 보니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한번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게다가 저 여기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낙담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낙담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신이 낙담해?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낙담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요. 근데 그분은 반만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온전한 100% 떼오스,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100% 휴마니,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섞여 있거나 무슨 부분집합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낙심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낙심 잘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아주 그냥 뒤로 넘어지겠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그리스도 오시기 몇 년 전이라고요? 800년 전. 800년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본 중에 이사야 사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사본이 한 7,500개 있는데 7,500개가 이렇게 내용을 비교해보면 99.7%가 일치합니다. 이 명백한 예언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위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할 게 없어요. 때가 이르면 이 거둘 것이라는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낙담치 않는 예수님 계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낙담치 않으며 세상의 정의를, 또 정의가 나오죠. 이분은 그냥 좋은 일만 하는 인자하신 허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직자라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공직자라 하면서도 딱 포커페이스를 딱 유지하면서 끝까지 내 거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만 반짝반짝 섬기는 척 하다가 나중에 배를 불리는 자, 다 그 정의의 시행의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게, 섬이 위줄세요. 섬이란 말은, 성경의 섬이란 말은 이방을 말해요. 이방은 달을 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말해요. 하나 택한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랑 얼굴 색이 다른 아프리카, 또 유럽, 그다음에 지금 5대양 6대에서 제일 핫한 대륙은 바로 남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에서 뜨겁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정의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리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에서의 공격이 어땠다 그래요? 살아있는 걸 싹 죽였다 그러죠. 싹 죽였다 하면 이렇게 예쁜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한참 일할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잔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땅이 토해냈다 그래요. 땅이 토해낸 것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에서 쫓겨난, 동산에서 범죄에서 쫓겨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동산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리고를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볼 때가 많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리고는 전쟁이요, 여리고성 함락은 정의의 시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히 잘 사는 나라를 빼앗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리고는 기본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유적 발굴에 나오죠. 아기도 드렸대요. 아기만 드려가지고 모아놓은 뼈 항아리가 발견됐잖아요. 앞으로 고고학이 발전될수록 성경의 사실들은 더욱 진실로 드러나요. 아주 더러운 민족이었어요. 하나같이 주님은 그 땅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 그 죄를 허용하시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 땅의 정의를 시행하셔요. 땅도 뱉어버린 이 죄악, 이 민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하심으로 땅을 얻는 과정은 주님의 정의가 시행돼서 악이 심판받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유다가 망할 때 여리고랑 비슷한 일을 했답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도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아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여리고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들도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여리고 때문에 땅이 이들을 토해냈잖아요. 이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희년도 안 지키죠? 안식년도 안 지키죠? 주님을 안 섬기니까 안식일도 안 지킬 거 아니에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계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공간도 쉬어야 돼요. 땅이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여리고 사람들처럼 박멸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중요해요. 니캉내캉 도찐객찐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멸망당하기 전 유대 사람들이 도덕성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멸되고 왜 이들 남았어요?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이게 제가 조금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인자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시행해서 대신 죄값을 받아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니 어쩌란 말인가, 그런 것이죠. 자, 다시 제가 한 장 나눠드린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도 깰 겸. 시작. 하나님 즉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제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신다. 친히 의로 부르신 그 메시아를 통해 성취하실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며 더군다나 새긴 우상 따위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그분의 과거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제 그분은 다시 한번 미래를 계시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읽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여 섭리자십니다. 6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계속 이 공의가 나와요. 공의, 공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의의 성취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건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하셨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없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메시아다.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메시아밖에 없는 거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즉 영적으로 속박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이게 이제 이사야의 중심 구절 중 하나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998년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끄는 부흥 한국팀이 이제 잠실에서 집회를 할 때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첫 찬송을 우리 박정호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게 이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참 첫 찬송으로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이 부흥 이 CD의 앨범의 첫 곡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리고 백성과 진배 없는 이런 극심하게 악을 저지른 자를 구원하실 때도 얘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 약속한 대로 너희를 구원해서 찬송을 받고 말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56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56절. 전에 예언한 일이 모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솔로몬도 인정을 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더 확실함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800년 전이지만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서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닌 다른 자들도 이렇게 메시아의 은택을 입는 자들 가운데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보세요.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지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제 주님이 너희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이방인의 뜰밖에 오지 못하는 자들,
또 할례를 받아야 겨우 참석하는 자들도 이제는 다 올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광야와 거기 사는 성읍들. 광야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죠. 아라비아 광야에는 누가 사느냐? 게달 사람이 살아요. 게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또 셀라의 주민들도 노래해라. 셀라는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아라비아에 사는 사막 유목민이에요. 너희들도 노래해라. 즐거이 부르라. 지금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갈등이 있지만 그때는 다 같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무릇 믿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 구원 받을 거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게달과 셀라의 주민들이 요즘 돌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슬람권에 속한 사람들이 무섭게 주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말 그 영광 뺏기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람 손 빌리지 않고도 열심히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겠어요. 자, 이제 13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을 하죠. 제가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눠드린 그 뒷장을 보셔요. 보시면 10절부터 13절 해설이 있죠. 이스라엘은 땅의 먼 민족들을 불러 전쟁의 용사같이 강림하여 그 대적이 보복하는 누구? 메시아. 찬양하라고 호소한다. 그 달과 셀라를 언급한 것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새 노래에 참여할 것을 의미한다. 제가 여기서 또 놀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비유하시냐. 13절 보니까 용사 같다. 하나님이 또 전사 같다. 14절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 같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그죠? 눈에 보이게 딱 제시되지 않습니까? 전사는요 숨을 헉헉 몰아쉬고요, 또 용사는 팔뚝에 막 힘줄이 드러나고요, 그죠? 그 움직임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요. 해산하는 여인은 가만히 해산하는 여인은 없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땀을 뻘뻘 흘리거나 이 힘을 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악들을, 악한 영들을 점령하실 때 주님의 그 일하심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포로를 귀환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땀을 뻘뻘 일하며 햇빛 가운데서 일하는 장정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잠잠히 참는 때는 지나갔다. 이제 그분은 대적들에게 분노를 쏟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를 안전하게 대하실 것이며 그리고 모순 우상 숭배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한때 그죠? 사형되었던 바벨론도 멸망당했고 페르시아도 멸망당했고 헬라 제국도 멸망당했고 로마 제국도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없어지지만 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용사처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쫄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 못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셔요. 자, 1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귀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버림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다가 끝에는 이렇게 무서움으로 끝나요. 자, 해설을 보세요. 주석을 보세요. 19절에 나오는 종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그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행사에 대해 귀먹고 눈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이 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온전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이 온전한은 특권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하며,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 자가 아니고 누가 내게 신뢰하는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혹은 누가 나와 함께 화평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라고 옮겨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언약관계를 맺었으나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소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높이셨다. 그것은 그분께 존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멸시하고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 약탈과 탈취와 사라짐을 당하셨다. 자, 앞에 영광스러움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용사같이 일하시고 전사같이 일하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땀 흘려 일하시는데 또 나의 종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너희를 인도하고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섬들, 나라들, 아라비아의 유목민들도 다 돌아와서 찬송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는데 정신을 못 차려,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지금 진노를 쏟아 부으셔요. 자, 다시 마지막 이 해설을 보세요. 23, 25. 이스라엘 선지자는 물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셨으나 아무도 그분의 징계의 의미를 헤아리고 염두에 두지 않는 듯했다. 여러분, 오늘 42장의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뭐예요? 깨닫지 못하며, 여기 비중 주세요.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않는다. 실컷 맞고 두드려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는 듯 하도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이 해석적 도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22절을 보세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 당하며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앞으로 이제 200년 후에 대열 일이거든요. 다시 보세요.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게 범죄하였도다. 과거죠.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예언적 완료라 그럽니다. 이 용어를 모르셔도 돼요. 지난번에도 이거 했죠. 너무나 앞으로 이루어질 게 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과거로 표현한 거, prophetical perfect라고 그래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유성식 현재 군대에 있는데 여러분, 군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군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만 번은 해야 전역할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왜 잘 못 들을까요?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의무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군대 아니면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고참이고 상관이기 때문에 명령을 들을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우리가 이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은요, 군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말했잖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모든 선물이 다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택한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강퍅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오늘의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물론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약하고 정신 못 차려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은 마침내 약속대로 오셔서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시어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셨다. 이게 영적 교훈이죠. 그리고 또 영적 교훈은 뭐예요? 내가 택한 종을 주님이 오늘 일절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내 마음이 뭐 하는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죠? 성부가 예수, 성자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또 주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는 가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셔. 이 시각의 변화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듣고 보아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 강팍해진 자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소위 종교적인 자들이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적은 심판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이어 주님이 더 큰 심판을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정말 지켜 행하고 있는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가 참 거기 하나하나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마음에 굳은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투어할 때 저희 팀 기타리스트 중에 정말 클래식 기타 전공자가 있었어요. 얼마 밤마다 음악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톱이 있어요. 클래식 기타 연주자들은 손톱을 잘 가꿔야 돼요. 근데 손톱을 뭘로 다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포로 다듬어요, 사포로. 그래야 손톱이 자라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할까요?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해야 연주에 적합한 상태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연주자에 대한 그 일정한 룰이 있잖아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굳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영광을 옷 입으신 분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벗김 당하셨잖아요. 순종하여 받으시며 나무를 자르시고 거기에 못을 박으시던 분이 실제로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나자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강팍하면서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은혜의 기회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동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숨쉬고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책망받고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남유다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19장 드리겠습니다. 아, 217장입니다. 217장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첫째 아담은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내어서 여자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 옆구리를 희생함으로,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옆구리를 희생함으로 그분의 신부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도 옆구리를 상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요. 마지막 아담은 옆구리가 상했으나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신부 교회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굳은 살 베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생선처럼, 활력있는 동물처럼 정말 주님 앞에 올곧게 반응하고 활력있게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17장 같이 드리고 기도합시다.